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죄의 정욕에 빠져서 미혹됨이라고 야고보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친히 이런 시험 가운데 놓이신 것은 또 오늘 본문 보니까 악한 자가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하기까지 허용하시면 바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셨도다 하실 때는 우리 주님은 이걸 이제 체험해서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해서요. 예전에 복음서를 볼 때와는 다르게 쭉쭉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금식에 대해서도 봤고, 광야에 대해서도 봤고,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도 봤고, 주리심에 대해서도 봤고, 기록되었을 때로도 봤고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과 정반대다라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데, 악령, 마귀는 반대의 일을 하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금석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아들됨, 딸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반면에 그분이 아버지 같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누려. 그리고 내가 자녀된 특권도 없는 것 같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 마귀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시로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그런데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는 얼마나 집요한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의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그러나 신명의 8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일시 주리시게 하고 곤핍하게 하실 때가 있으나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니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욥의 고백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시험하는 자의 첫 번째 시험을 대적하시나 마귀는 또 공격합니다. 얼마나 끈질겨요. 오늘 본문에 5절, 이에 마귀가 한번안 되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의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의 땅에 갈 때까지,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몸에 흙옷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러한 시험과 미혹에 노출돼요. 영적 긴장을 항상 늦추지 말아야 되고요. 기쁨이 있을 때라도 이 기쁨을 틈타지 않도록, 슬픔 속에 있을 때라도 이 슬픔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서 이렇게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사격대기 혹은 비사격 새벽에 뜬금없이 방송을 하고 호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군장을 차고 뭐 자다 일어나도 정신없어 상관없어요. 군장 차고 방탄 뭐 쓰고 총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딱 대기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보내주는 좌표 가지고 저 이제 포대였으니까 딱 이제 좌표를
포효를 맞춰놓고 대기합니다. 해제되면 다시 또 이제 총 들쳐매고 들어가서 정리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거 괴롭히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전쟁이 언제 될지 모르죠. 새벽에 한밤중에 자고 있는 틈에 밥 먹을 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전투태세 훈련입니다. 그걸 가지고 야, 군인에게 가혹하다 하실 분 없어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 이어진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실제로 우리는요. 내가 좀 서 있다 할 때 넘어지기 제일 쉬운 때거든요. 아, 첫 번째 시험 잘 넘겼어. 막 지체들하고 자랑하고 이러다가 그만 긴장의 끈을 딱 놓쳐요. 그리고 그 승리를 자랑하는 동안에 교만의 죄에 빠지거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어마한 곳에서 미끄러집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주제넘음의 죄에 넘어지는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죄는 문제가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이 끝나면 두 번째 유혹이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유혹이 끝나면 세 번째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늘 준비하세요. 이 감각적으로 신경 예민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모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 중심이라는 모드로 딱 돼 있어요. 그게 그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그건 행복한 주의 집중입니다. 학생은요. 늘 공부와 집중, 공부 시간 확보라는 것에 있어서 딱 모드가 바뀌어져 있어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계속 본문을 마음에 묵상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모드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신경 예민에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실 거야. 그러면 너는 존경을 받겠지?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타가 되는 거. 그래서 인기와 명예를 한 번에 얻는 거. 너 굳이 고생 안 해도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마귀가 억지로 예수님 못 시켜요.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봐. 나한테 잘하면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미혹하지 억지로 못 시켜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빠졌을 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누구나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이 아닌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지닌 존재를 만드셨다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를 마귀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옆에서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아주 우리의 삶과 생각이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푹 젖어 있어요. 그래야 미혹을 분별해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상하더라. 이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딱 들어올 때 이거 이상하다.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발 담근 다음에 빠지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계셔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 못 시켜요. 강압하지 못해요. 무슨 권능을 쓰지도 못해요. 그저 미혹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 있으셔서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첫 번째 공격과 첫 번째 미혹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겨내시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로 공격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지 네가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대단한 쇼가 되겠지.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겠지. 마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입에 담고 있어도 그 마음은 예배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냥 하는 말만 들어서는 또 쓰는 글로 봐서는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을 사람 같아. 그런데 얼굴을 대하여 교제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입은 청산유수인데 고백은 청산유수 결심은 청산유수인데 마음은 예배의 마음이 아니고 이 아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나 중심 자기 부인이 없고 내 고집 내 스타일 고집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말씀이 예배로 승화되지 않고 찬송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활의 지침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 살고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찬송하고 안 부르고 하루를 마무리했나? 이런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꼭 목사님 노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이 리추얼과 즉 예배 의식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어서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식의 구속을 받아요. 난 마음으로 찬송했어요 하는 것은요. 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해놓고 골방에서 5분 기도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 경건한 마음으로 다 집중해서 가사에 집중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아, 주님. 제가 알고 고백하고 결심한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승화되기 원합니다. 마귀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7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마귀가 인용한 성경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이 옳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 갖고 대들어요.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요. 무슨 천주교 성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66경 성경 가지고 본다고요. 뭐 자기들이 원하는 본문, 뭐 계시록 같은 거, 또 성경 번역에 없음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명확하죠. 그걸 성경으로 대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로마 가톨릭도 문제가 뭡니까? 같은 본문인데 해석이 다르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시편의 약속을 신명기의 명령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이 명령, 이 복수의 명령은 개인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야. 아니요. 나의 교훈을 위해 주신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나, 자녀된 나를 위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전후 문맥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딱 끌어가지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뛰어내리면 잡아주시겠지. 내 동기는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성경 자체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속은 명령의 근거에서 해명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서 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야 되겠다 라는 것과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일치를 이루려면 명령의 근거에서 약속을 해석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 명령 하에서 이 약속을 믿고 있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큐티식으로 짧게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 무리하게 찾느라고 앞뒤 정황 다 빼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것만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문맥 안에서 이 해석의 틀 안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으면 복음주의자의 성경이 하나 탄생하는 거죠. 율법 없는 복음이 탄생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주일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바로 결혼이라는 테두리 음행을 방지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거 벗어나면 끝이에요. 약속은 명령의 근거에서 해명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길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3년간 살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고 마지막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구약에 예견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사셀, 그것이 사막으로 홀로 간 그 제물이 뜻하는 바예요. 구약의 제사의식이 뜻하는 바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손쉬운 길을 제시하잖아요.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길에서 벗어나도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이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큐티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성경 전체 본문과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해석과 다른 적용이라면요.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대단히 나르시시즘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나 좋은 것만 편식해서 내 의무는 저버리고 내 본분은 저버리고 내게 좋은 달콤한 설탕 같은 말씀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왜곡시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성경 해석 안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많이 읽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세요.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해서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생들이 있어요. 그 선생들의 자취를 잘 살펴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보편 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또 세월의 검증을 이겨낸 그런 해석법들을 배우고 그러려면요. 잘 들으세요. 교사들과 우리 목사들이 좋은 주석, 2000년 기간을 버텨낸 좋은 가르침들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써먹으려고 뭐 세미나 달려갈 게 아니라 그 두꺼운 책들을 좀 읽고 잘 소화시켜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죽기 살기로 읽어야 돼요. 교부들의 주석도 좀 가까이 보고 16세기의 책들을 좀 보고 17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뻘코프도 근간의 일이니까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강압이 아니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지만 우리를 유혹과 미혹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에게 너무 큰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그럼 미혹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도 성경 갖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요리문답을 잘 공부하는 것이고 또 신앙고백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교회의 교리반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 통독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약속은 명예의 근거에서 해명되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멀리하라. 내 본분을 저버리면서 꿀만 빨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40일 줄이셨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을 거라고요. 생각해보니 야곱의 형에서도 그걸 못 기다리고 배고프니까 40일 굶은 거 아니잖아요. 사냥하느라 조금 허기진 거잖아요. 그걸 못 이겨서 넘어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그릇에 팔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의 명분을 손쉬운 길에 팔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쉬운 길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주님께 찬양이 되는 길인가?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힘들면 지체들하고 물어보시고 교육자와 상담하시고 금식이라도 하세요. 오늘 바른 판단을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을 아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그러한 삶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